네,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된 50층 규모 G 타워 건립을 백지화했습니다.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30일 차담회를 통해서 제 20대 대선 공약 과제로 추진을 검토했던 G 트윈 타워 건립 계획에 대해서 공약 과제에서 빠졌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광주시는 최근 내년 대선 에서 일본에서 일본일차로발표하면서 관광 랜드마크 기능을 할 50층 규모 타워를 천여일본서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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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